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풀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다. 아이들이 미술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손으로 막 만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지는 것들이 풀이나 본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연접착제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무의식적으로 막 만지고 붙이고 하다 보면 이 손으로 입을 손이 입으로 갈 때도 있고 뭐 눈으로 갈 때도 있고. 근데 보면은 화학 제품을 쓰면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걱정이 없고. 화학 제품이 첨가되지 않아 독성이 없고 만져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이 풀은 국산 마늘로 만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마늘을 그 굽다가 나오는 진액이 굉장히 이제 강해서 뭐 쇠 같은 게 붙어도 안 떨어지더라 이런 말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마늘이 되게 끈적끈적한데 그걸로 접착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냥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고. 이진아 씨의 호기심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세계 최초로 마늘 접착제를 만든 것이다. 마늘 접착제의 원료는 식재료로 사용되는 마늘만을 이용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재료가 깨끗해야 인체에 안전하다. 그래서 마늘도 우리 땅에서 나는 마늘만 고집한다. 국내산 마늘을 써보면 훨씬 수율이 높아요. 되게 마늘 산지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산지별로 또 접착 강도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했을 때 수율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저희들이 다 했었고요. 일단 국내산 마늘은 어느 지역 마늘을 쓰든 다 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접착제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유해 성분 테스트를 해봤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잘못 만지면 눈이 따갑고 손이 아리다. 하지만 효소 반응 과정을 통해 피부에 자극을 주는 알리신 성분도 없애고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도 사라진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엔 강도 테스트를 해봤다. 비교 대조군으로 일반 물풀, 고체풀, 목공용 접착제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 힘에서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접착 강도를 실험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목공풀에 비해서 마늘 접착제가 접착력이 더 높았다.